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미안해요. 음식물 쓰레기 냄새 너무 많이 나죠? 저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영기 씨 억울하셨죠?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영기 씨는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그냥 냄새가 나게 생긴 거예요.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. 맞죠? 네. 네? 그리고 영기 씨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요. 그러진 않는데. 살 한번 붙여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. 영기 씨가 지방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. 여보세요? 나 서울역. 야, 매니저는 좀 미리미리 나와 있어라. 내가 기다려야 돼? 빨리 와. 자, 사랑의 밥 차왔어요. 식사하세요. 줄 서 먼저 왔잖아. 영기 씨,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. 억울하셨죠? 아니, 진짜로. 제가 듣기로 영기 씨 그때 스케줄 때문에 메이크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. 잔뜩 꾸몄습니다. 잔뜩 꾸며. 근데 식사는 또 하셨다면서요? 매니저가 늦게 와가지고. 그래서 요즘도 가끔 가서 드신다면서. 아니, 그러진 않는데. 살 한번 붙여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요, 영기 씨가 마오리족으로 오해를 받았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런 적 없는데.